안녕하세요. 리얼리티킹 TV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온 현장은 안성 공도 서해 그랑블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담당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곰나연입니다. 네. 먼저 저희 그 안성 서해 공도 그랑블, 서해 그랑블. 일단 세대수, 그 다음에 입주는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평형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97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네. 예, 평형 때는 25평, 27평, 30평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세 가지 평형이 되어 있네요. 25평, 27평, 30평.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입주는 언제 했나요?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 달에 했네요. 예. 자,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거는 입지 아닙니까? 네. 저희 입지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입지가 여기 안성 공도읍에서는 좋은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바로 저희가 처음으로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있고요. 거기에 모든 편의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가까이는 이번에 10월 달에 오픈한 스타필드가 있어요. 스타필드요? 예. 아, 얼마 전에 오픈했잖아요. 예. 저희가 거리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고요. 예,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 직접 저희 서울 내려왔는데 가깝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거는 시세 아니에요? 네. 저희 이 안성 공도 서해 그랑블. 네. 이 평당가랑. 저희가 평형대가 평형대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네네. 지금 25평 같은 경우는 1억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억대 후반이요? 예예. 후반부터? 네, 후반부터 시작되고요. 아, 25평 기준? 예, 25평 기준.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700만 원 후반부터 예. 800만 원 중반까지 있다 보시면 중반까지요? 돼요. 중반까지요? 예, 예. 가격은 괜찮네요. 예, 굉장히 또, 저렴하고 예. 주변 경기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양가라고 가당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래도 지금 저희 가격이 그 정도 한다면 주변 아파트 실도 궁금해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는 저희보다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금액들은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추후에 저희 입지 앞에 바로 예. 들어서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아, 저희 단지 예. 앞에 예. 새로 아파트 들어서는 예. 대략 얼마 정도 가격에 예정 나올까요?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대요? 예. 그럼 지금 저희 가격보다는 거의 한 2,300이 차이 날 수 있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괜찮네요. 예. 자, 그리고 또 비교할 만한 게또 있을까요? 지금 저희 그 안성 IC를 가다 보면 예. 그 쌍용에서 분양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11월 예정인데요. 예.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900만 원대에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900만 원대? 예. 일단 저희보다 가격 차이는 보통 200 정도 차이 있다고 예. 봐야겠네요. 그 정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25평이니까는 지금 이 가격 구매하더라도 네. 그 가격을 따라간다도 5천만 원 정도는 차익이 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 저희 영상 마치고 그 타입을 구경하시고 또 단지로 이동을 해서 또 주변 환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위에 호실을 구경을 하고 지금 단지 1층 내려와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가 바로 여기 앞에 있네요. 예, 문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도보로도 걸어다니는 거리잖아요. 그럼요. 길을 건너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예. 단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한 140m 직선거리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품화 부모님들은 바로 그 자녀들을 길 건널 필요 없이 바로 단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싹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저희 단지 인근에 큰 공원이 있다면서요. 네네, 있습니다. 네, 한번 또 자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군데가 있다. 네 군데요? 네. 안성이 예. 과수원들이 많아요. 예, 아 과수원 네, 주변에. 공원 제공되어 있는 곳은 저기 있네요. 예, 예. 아이들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요. 체육시설 되어 있고 예, 예. 아이들 키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사실 이런 만들어내기가 쉽지도 않죠. 길이 그다음에 여기가 예. 그 안성이라는 좀 약간 서울 수도권 벗어나긴 했지만 예. 그래도 땅이 넓다 보니 예. 잘 돼 있죠. 서울의 오피스텔 한 채도 2억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 정도 가격이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으니. 아 그럼요. 가을이야 단풍 잘 탔네요. 작은 도서관. 아 도서관도 있고요. 각 동마다 저기가 예. 백오동 밑에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히트히트 시설도 있나 봐요. 예. 그 백오동 앞에 있는 건데 1층에 연결돼 있어요. 경로당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경로당은 저기 103동 쪽에 있다 보시면. 아 모든 나이 모든 이제 가족들이 예.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두 분들이 거주하시는 집 20평대가 또 인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분하고 같이 타고 싶어서 예. 25평대는 자녀분을 주시고 네, 본인들도 두 분이 사시니까 큰 숲을 원하지 않아서 25평대도 많이 선호해요. 아, 여기서 두 개 사가지고 가족이 네. 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강아지 산책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지금. 강아지 산책하기도 좋고. 일단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렇죠. 예, 좀 제일 걱정이거든요. 학교가 저쪽이 경로당이에요. 아 저쪽이 경로당. 예, 그래. 아 공원 가는 길. 네. 아 단지랑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아 좋다. 아 이게 몇 평이에요? 여기가 약 3,000평 가까이. 3,000평. 아. 예.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기도 좋고. 네, 그럼요. 어디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저기 뭐, 돗자리 피고 놀기 좋고. 예, 맞아요. 네. 아, 정자도 있고, 뭐. 아, 공원이구나, 이렇게. 아, 좋다. 초등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롯데마트도 옆에 있고 지금 다 좋네요. 자 저희 여기서 지금 바라보니까 저희 단지를 한번 보니까 정말 좀 풍광도 넓고 네. 예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저희가 안성 서해금불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아까 우리 담당님께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위에 우측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